대회 5일 전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토, 일. 이제 D-Day 5일 남았고요. 현재 바디 상태입니다. 현재 체중은 79. 방금 다시 재봤는데 79.3kg입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힘이 드네요. 저탄수화물을 하면서 하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하니까 또 힘들고, 수분 조절 같은 건 따로 안 할 것 같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 바디 프로필 촬영,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대회입니다. 대회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스타, 구리, 대회, 좋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무대에 만족스럽게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이제 완전 클린한 식단이죠. 여기 보면은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은 이거 한 덩이만 먹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80g 정도 돼 보이고요. 두부 반모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70g,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야채, 토마토는 한 개고요. 브로콜리, 양배추,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태라 야채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진짜 엄청나게 요즘 잘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카롤로지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마카라는 제품인데 남자한테 되게 좋은 제품이라 이 제품을 이 샐러드에 뿌려 먹습니다. 생각보다 좀 괜찮아서 이 상태에서 자연강장제 같은 건데, 운동 전에 먹기 위해서 이렇게 끓였습니다. 아, 좀 아까워라. 마카 제품이, 어떻게 보면, 마카 제품 여기 안에는 아르기닌도 들어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 수행력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 저녁 식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GPT가 살기 위해 먹고 있습니다. 불쌍한 아들. 소리는 맛있게 들리네요. 맛있어요. 가자 가자. 맛있는 소리. 다 먹으면 걔는 엄청 부르겠네. 블록하겠네. 배가 부르다고요? 배가 블록하겠다. 저는 지금 장난합니까? 블록하겠다. 배 엄청 뚱뚱하겠다. 아니 그거 다 먹으면 배 안 부릅니까? 먹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큰일 났네요. 감사하게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안 할래요, 이제. 네, 커트.